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이죠? 얘가 홍옥이에요. 오늘은 홍옥을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자, 흙을 털어줄게요. 아, 요거 보세요. 얘 피트모스에 이렇게 심어져 있죠? 이렇게 피트모스에 심어진 아이는요,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얘가 마르면은 이게 분 털을 때요, 저 뿌리도 많이 상하고 이거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아이들은 혹시 주문하셔서 택배 받으시면은요, 빨리 털어서 분갈이를 해주세요. 만약에 빨리 못 하시면은 불에다 살짝 담궈놨다가 그랬다가 해주세요. 자, 요렇게 털었죠? 뿌리가 엄청 실하네요. 그죠? 엄청 이렇게 뿌리가 실하고 좋네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훑어서 훑어지는 애들은요, 다 이렇게 그냥 훑어내리면서 이렇게 다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섯 아이 데리고 왔어요. 여섯 아이. 요렇게 있으면은 또 요렇게 잘라서도 하시더라고요. 가위로 여기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다육이는 뭐 이거 입장만 가지고도 사니까 다 살죠. 아이고, 뿌리가 엄청 좋아요. 어쩌면 이거 보세요. 오, 엄청 튼실한 아이입니다. 여기서 자고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유, 애들 참 기특합니다. 네, 이렇게 자고도 품고. 아, 이렇게 털어줬어요.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은 얘들이 흙이 이제 부서지죠. 이거 피트모스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툴툴툴 털어도 이렇게도 잘 털어지죠. 여보세요. 뭐다 요령껏 하시면 된답니다. 요리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오, 예뻐요, 예뻐. 요즘 아주. 저번에는 제가 레드베리 고아이 했잖아요. 걔도 빨갛게 물들었는데 그렇게 이쁜 거예요. 아주 그냥 색감이 빨개가지고 그렇게 이쁘잖아요. 근데 걔가요, 저 교배종이 아니고 원종, 아주 그냥 순원종 레드베리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이 그래서 그렇게 빨갛게 드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걔 심어놨는데 어메이, 너무 이뻐요 아주. 요렇게 꾹꾹 요렇게 해주니까 다 이렇게. 뭐 얘는 이꽂이 되는 거 아이 같으네. 다육이는 재밌어요. 이꽂이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자라면서 계절마다 얘네들이 요 색감이 변하잖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 이꽂이가 요렇게 된 거죠. 이렇게. 아이고 귀여워요. 네, 얘도 이따가 이제 옆에다 이제 심어줄게요. 이게 자꾸 변화를 주잖아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다육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다육이는요, 인내를 갖고 길러야 돼요. 얘가 언제 이뻐질라나 하고 인내를 갖고 길러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고, 내 뿌리가 다 좋네요. 다 좋아. 근데 예쁘죠? 방울방울 이렇게 달려있는 게 이렇게 아주 예쁘죠? 얘가 한 포트에 2,000원이래요. 요렇게 한 포트 2,000원. 근데 요 자구 좀 보세요. 다 자구가 요렇게 달려있어요. 아주 자구를 그렇게 잘 품고 있더라고요. 얘는 여기 목대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네. 아주 예쁩니다. 제가 얘를 딱 모아서 심으려고 요런데 흙도 다 이렇게 좀 털어주고 있습니다. 다육이는요, 크게 기르시려면은 좀큰 분에다 넓적하게 심으시고요.
그냥 작게 저 색감이 이쁘게 나오게 달구시려면은 작은 분에다 심으세요. 흙이 작아야지 작을수록 저 얘네들이 아가들이 달잘 색감이 물이 이쁘게 들더라고요. 흙이 많으면은 큰 분이면은 달기보다 분이 크면은 흙이 많게 되잖아요. 뿌리에서 섭취하는 흙이. 그러다 보면 물이 잘안 들더라고요. 작은 분에다 해서 흙을 작게 하잖아요. 그럼 물이 잘 들어요. 제가 언제는 마사에다만 심었는데 고아이가 그렇게 마사에다 심은 아이가 물이 그렇게 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작아야 돼요. 그리고 마사를 하시려면 이제 상토를 많이 안 섞으면 되겠죠? 뿌리가 이렇게 튼실해요. 어머 세상에. 얘는요, 라밀라떼 철하거든요? 여기 생얼이 이렇게 있으면서 철화 이렇게 둘렀죠? 얘도 또 철화가 저는 또 얘가 없어갖고 얘 데리고 왔답니다. 이렇게 어머 이렇게 뽑고 보니까 이쁘네. 얘는 5,000원이에요. 5,000원 엄청 착하지 않나요?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철화가래. 5,000원이래요. 어머 여기도 또 생얼이 이렇게 있네. 그래서 또 라밀라타 철화가 없어서 또 데리고 왔답니다. 네, 없으면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떡하면 좋아요? 네, 농장 다니면서 이렇게 없으면 데려오고 이뻐서 데려오고. 네, 이쁘죠? 근데 네, 이렇게 얘도 심어줄게요. 여기요, 요번에다 심어줄 거예요. 이 분이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요번에 늘봄화분에 가서 영상 찍었는데요. 어머, 분이 아주 멋있는 거예요. 여기 꽃그림도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긴 봉분이 제가 없답니다. 네, 깔망 이렇게 깔아주고. 배수구가 두 군데가 있네요. 이 화분이 기니까 배수구를 두 군데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홍옥을 여기다 심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흙을 채웠죠? 그냥 이렇게 구도를 잡으면서 이렇게 앉혀볼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를 좀한 10포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여기다 심어보려고 데려왔는데 요 분이 작아요. 그래서 6포트를 데리고 왔는데 6포트가 여기에는 조금 저 작은 것 같아요. 10포트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엄마 이렇게 놔도 이쁘네. 그죠? 이렇게만 놨는데도 이뻐요. 네, 예쁩니다. 아유, 10개 갖고 올 걸. 잘못했다. 어떡해. 10개 갖고 왔으면은, 딱 이쁘게, 어머, 세상에 너무 이뻐. 딱 이쁘게 심을 수 있었는데, 제가 저 조그만 분을 생각하고, 6개를 데리고 왔는데요. 저 분은 또 너무 작고, 얘는 제가 보세요. 여기하고, 10포트 있었으면, 딱 이쁠 뻔했죠. 아유, 아까워. 어떻게 그냥 심어야지 뭐 그냥 이렇게 여기 아가들 자라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심어줄게요. 얘는 지금 6포트예요. 6포트를 데리고 왔는데요. 에휴, 아쉽네요. 이렇게 놨는데도 이쁘죠. 이렇게 그냥 심어줄 거예요. 얘네들 자라 나오면은 어우러져서 이쁠 것 같으네요. 네,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그냥 흙만 담으면 돼요. 이렇게 구도 잡았으면은 이제 여기다 흙만 담으면 되죠. 흙을 담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놨는데도 이쁘네요. 얘네들은 입장에 흙이 배기른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담아주셔도 되더라고요. 일단은 가운데 이렇게 좀흙좀 담아주고. 네, 요렇게 해서
여기 가장자리 흙담으면 되겠죠. 분갈이 되고 아니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 얘 홍옥보다 더 이쁘네. 아니 저기보다 레드베리 레드베리보다 더 이뻐요. 얘가 입장이 굵어갖고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흙 담았죠? 이렇게 조금 다져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분 밖으로 이렇게 살짝 나오는 애들이 나는 걔네들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요. 이렇게 살짝 분 밖으로 나가는 애들 이렇게 서도 이쁘지만 저는 분 밖으로 나가는 애들도 이쁘더라고요. 얘를 돌렸습니다. 살짝 이렇게 돌리니까 조금 낫네요. 이렇게 이렇게 심은 데도 이쁘죠. 이거 보세요. 아유, 네, 예쁩니다. 이렇게만 심었는데도 이렇게 예뻐. 자, 이렇게 하고요. 얘는 마사를 살짝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근데 이따 마사 덮을 거니까 마사 덮고 위에다 그냥 얹어줄 거예요. 이런 데는 이렇게 해주면은 얘네들은 흙이 그냥 들어가죠. 저기, 이런 데는 흙이 이렇게 해서 들어간답니다. 여기 아가들이 여기 이렇게 자라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아가들이 얘네들이 이제 자라나오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어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분이 큰 듯한데 여기다 그냥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얘네들 자라나오라고.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모아주면 이쁘겠죠? 그럴 때는 이런 지지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모아주면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는 늘어진 것도 좋아하는데요. 또 이렇게, 아유, 우리 집 식구는 이렇게 모으래요, 모아. 그래야 이쁘다고. 그러니까 지금 분이 좀 크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심었으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관상으로 보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모아봤어요. 아이고, 네, 예쁩니다. 아주 예쁘네요. 여기 이제 얘네들은 자라나오고 얘네들이 자라면서 이제 수영이 될 거예요. 귀 이렇게 자라면서. 근데 저기 아가들이 이제 또 자라서 올라오면은 그 밑에서 또 다글다글하게 또 수영이 잡히죠? 그러면은 또 예쁘게 또 볼 수 있답니다. 여기가 조금 허전하죠? 허전할 때는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놓으면은 얘네들이 또 이뻐 보이잖아요. 요렇게. 아이고, 이거 우리 손주딸 가져놓는 건데 제가 잠깐 네, 데리고 왔습니다. 요쪽에는 바둑이가 있길래 바둑이도 여기다 이렇게 놔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이쁘죠. 네, 애기들 장난하는 것 같으네.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쁜가요? 네, 좀 더 갖고 왔으면은 열 포트를 갖고 왔으면 여기 꽉 차서 이쁠 뻔했어요. 이렇게. 네, 제가 그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몰랑이하고 바둑이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색감이 예쁘네요. 얘는 점점 이제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요 초록이도 다 물들 거랍니다. 초록이도 다 물이 들고요. 광채가 나면서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채가 나가지고 더 그렇게 이뻐요. 예쁘게 이제 달궈볼게요. 얘가 이제 달궈지면 여기 예쁘게 어우러지겠어요. 분갈이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입장이 떨어지죠.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요. 버리지 마시고요. 다 얹어주세요. 이렇게
또 택배를 받거나 분갈이 하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입상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저는 이런 데다 다 뿌려놔요.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얘네들이 마르지 않으면은 다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잘 조절을 해주면은 그 싹이 다 나와갖고 그렇게 이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어우러지잖아요. 그래서 택배 받으실 때도 이렇게 입장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저 풀로다가도 떨어질 수가 있고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뿌려놓으세요. 다 했는데요. 여기 아까 분 털다가 이꽂이 돼서 자란 아이 있죠. 얘 이꽂이 돼서 자란 아이예요. 뿌리를 이렇게 잡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입장 다 버리지 마세요. 여기다가 그냥 꽂아놓을 거예요.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어우러져서 살죠? 네, 이렇게 꽂아놓겠습니다. 예뻐요. 네, 예쁩니다. 이렇게 홍옥을 심어봤습니다. 여기 얘요. 라밀라떼? 철아요. 이렇게 철아 돌로나이. 얘도 또 없어서 데리고나이. 심어볼게요. 혹시 분을, 이렇게 큰 분을 쓰시려고 할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흙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토랑. 그러면은 요 밑에다 마사를 많이 까세요. 달궈지고 이쁘게 물들이고 싶으시면은 마사를 많이 깔아주세요, 마사. 이 굵은 마사. 배수층을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달걀 흙을 담고 이렇게 심어주시면은 그것도 또 저기 물 들일 때 그것도 한 방법이랍니다.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있어라. 그 밑에 좀 담았고요. 얘는 입장에 흙이 들어가면 잘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심조심 담아볼게요. 화분이 약간 이렇게 배가 있어가지고 이런 데로 이제 흙이 들어가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다져주는 거예요. 됐지요? 좀더 담아주고. 이렇게 할 때는 이 넓은 데다 이렇게 주고 흙을 이렇게 밀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마사만 얹어줄 거예요. 화분보다 좀 들어간 듯하죠? 마사 덮을 때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하면은 아가가 조금 올라오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요령이 다 생겨요.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면서 살짝 들면서 이렇게 하면은 마사를 이제 수용을 잡아준답니다. 드는 듯 하면서 이렇게 심어주면은 아가가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됐어요. 분갈이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조금 더 올리고 싶으면은 조금 더 올리셔도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면 뿌리가 또 노출되죠? 뿌리가 저게 뭐야. 흙에 많이 안 묻게 되니까, 묻혀 있질 않으니까, 요 정도만 올려줄게요. 네. 얘도 이쁘네. 이렇게 심었는데도 이쁩니다. 네. 어떻게 수영이 조금 잘 됐나? 요쪽이 조금 기운 듯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들어서, 마사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수영이 잡혔나?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빈 공간에 마사 좀 조금 채워주고요. 그래서 여기 분에는 이렇게 해서 뻥긋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듯하게 이렇게 심었어요. 예쁘죠? 이 철화도요, 제가
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르다 보니까 잘 자라요, 철화가. 네, 얘도 이렇게 이쁘게 심어봤어요. 요렇게 홍옥을 합식을 해봤고요. 요렇게 긴 분에다가 합식해봤고요. 그냥 이렇게 동그란 분 있죠? 제가 레드베리에 심었잖아요. 그런 분에다 심으셔도 이뻐요. 그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갖고 그렇게 심어도 이쁘고, 얘는 어디다 심어도 다 이뻐요. 저 사각분 그런 데다 심어도 이쁘고요. 이렇게 홍옥을 이렇게 예쁘게 심어봤어요. 이제 요런 아이들은 더 달궈지면 빨갛게 달궈진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홍옥이에요. 아주 빨개져요. 저도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주 그렇게 빨개갖고 그 색감이요, 여름에도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요 파랑이가 전부 빨개갖고 그래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홍옥을 예쁘게 심어봤어요. 라밀라테 철화도 이렇게. 얘도 물드니까 그렇게 이쁘잖아요. 다육이는 물들어야 다 이뻐요. 이렇게 달궈져야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예쁜가요? 저는 아주 다 예뻐요. 애기들 데려다 분갈이할 때 보면 아주 신이 난답니다.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